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폭스바겐은 어떤지 한번 보죠. 지금 폭스바겐도 자체적인 OS, 그 다음 벤츠도 자체적인 OS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은 뒤로 약간 연기가 됐고, 그 다음 타자가 벤츠입니다. 그래서 벤츠의 MB.OS라는 게올 하반기 신차에 탑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연기가 안 되면 이제 그 형태로 그 다음 차들이 다 가겠죠. 만약에 연기가 되면 또 폭스바겐처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다음 차례 누가 또 나오겠죠. 자, 2019년 폭스바겐 그룹은 과감한 계획을 세웠다.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차량을 설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공통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고 그룹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 지붕 아래 옮겼다.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해결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이제 이게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 그 다음, 그래서 전체를 가장 핵심은 이제 전체를 통합하는 OS. 그 OS를 바탕으로 이제 공통으로. 근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전히 옳다. 보기에는 이제 뭐 여러 단계가 있고 성과 단계에서 전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이게 번역이라서 이상합니다. 그 작업은 한때 MEB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MEB에서 1.1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 아이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플랫폼의 안정성, 새로운 업데이트로 OTA가 잘 작동하고 차량을 작업적으로 끌어내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걸뭐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단계로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제 OS까지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의 또 다른 이제 큰 패키지는 프리미엄 플랫폼 전자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개발 중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결성선을 볼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상당히 한 단계 높은 것처럼 들린다. 물론 더 많은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차량의 경우 훨씬 더 복잡하지만 OTA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운전자 지원 기능을 배포하는 데 중요하다. 고객을 위한 더 많은 안전, 더 많은 데이터 제공, 이를 군중 데이터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도로에는 곡선이 있고 거기 안개가 오고 큰 사고가 발생한다. 연결된 차량을 사용하면 정보를 다시 차량으로 가져온다.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축하는 부담이 추가하지 않고도 큰 작업처럼 들린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동시에 2.0에 착수했는데 매우 까다로운 작업임이 입증되었다. 네. 매우 까다로운 일정이 있으며 동시에 다음 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이 인터뷰, 이게 작년인 것 같은데 이 인터뷰에서는 큰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원래 계획은 2026년이고 2029년 정도로 연기가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SP 플랫폼은 예상보다 몇년 늦게 출시가 된다. 1.1에서 1.2, 2.0으로. 그래서 우리는 2.0을 약간 뒤로 옮겼다. 지금 1.2 정도까지 가 있고 2.0으로 확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이건 스마트폰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박해가 달린 스마트폰 같은 단순한 구조는 아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네, 개발을 해야 되고 스마트폰의 OS 같은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뭐 코드가 수백만 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스마트폰은 OS에서 그냥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면 되는데 자동차의 OS가 왜 다르냐라고 하면 이건 네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잖아요. 근데 그 달리는 자동차 자체만 해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잡한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OS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OS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코드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문제는 그걸 만약에 단추를 잘못 꿰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보다 훨씬 구조가 복잡하고,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중요한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도 완벽하게 OS까지 개발할 줄 아는 정도의 사람이 그 전체를 진두지휘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그 타임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부담에 있고, 자동차 개발은 타임라인을 한번 삐끗하면 뒤쳐져 버리죠.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에서 약간 공포인 거야. 근데 이걸 지금 제대로 실현하는 게, 자, 첫 번째는 테슬라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 리오토나 니오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 화웨이가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지구상에 이게 실현한 애들이 테슬라, 그 다음 니오, 리오토, 그 다음 화웨이, 얘들 정도밖에 없어요. 그 밑에 이제 그 폴스타 같은 애들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엄청나. 이게 아마 그 정도로 애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많나? 그래서 한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 중국의 전기차의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을 그 T 회사 쪽에서 왔을 정보가 왔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도로 왔다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얘들의 중국 애들의 그 소프트웨어, 전기차의 소프트웨어가 구조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떤 그 개발자가 역으로 이제 봐보면서 얘기하는 게, 중국의 그 전기차의 OS를 개발한 그들이 그 구조가 너무 T 회사의 구조와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몇년 전에. 모르겠어요. 중국이 대단하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부분도 있겠죠. 혹시 이게 어떤 T 회사 말고는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비슷하게 공동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건 아닐까? 그 얘기는 내연 기관 대부분이 이걸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폭스바겐 운영 체제인 폭스바겐의 OS는 뭐 CARI, AD 뭐 저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대대적으로 다 물갈이가 돼 버렸어요. 저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뭐 그냥 말 그대로 통합이 되는 것이고, 뭐 맨알의 기운이라고 확장 가능한 엔드투엔드 전자 아키텍처로 구성된 하드웨어 계층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구역별로 컨트롤러, 고성능 컴퓨터 및 맞춤형 반도체, 그다음 플랫폼의 맨 위에는 고객이 대면하는 특징과 기능을 호스팅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컴퓨터랑 똑같죠. 이 사실은 테슬라를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보통 이제 백업 개념으로 존재하고, 그 하드웨어가 전체를 관장하고, 그 하드웨어가 하는데, 그 중간 계층에 OS가 있고, 그 OS의 가장 위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터치를 통해서, 보통 이제 텍스 아직 음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그걸 마주하는 건, 마주하고 명령을 하고 하는 건 스티어링 휠이 있고, 그 다음에는 터치죠. 그래서 그 터치 화면에 구현되는 그 형태, 그건 우리에게 이제 과거의 버튼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된 거고, 단순화 시킨 거고, 디지털로. 그 아래에는 컴퓨터와 같은 구조가 있고, 그 중간 영역을 OS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뭘, 그, 폭스바겐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기존과 완전 다른 거예요. 다만 기존에는 일부 부분에서 1.1, 1.2 버전 정도까지는 갔어요. 일부 부분. 그래서 소수를 업데이트하고, 소수를 이제 어느 정도를 제어하는 영역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게 2.0까지, 까지 가면 이제 완전 테슬라와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세개 크게 세개 층이 나뉘어지고, 중간에 OS가 있고, 이 OS가 소비자가 접점 있는 그 디지털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 아래에는 하드웨어 부분들. 그 전체를 OS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막 테슬라처럼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 정도에서 2.0으로 넘어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OS가 중간에 자리하고, 하드웨어와 소비자들을, 그 이용자, 운전자를 중간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대통합이죠. 그게 예전 같으면 어떠냐?
이런 거예요. 각각 기능별로 해서 그 왼쪽에 그냥 기능에 대해서 이슈 차원으로 그냥 제어를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연결하고 제어 이슈의 영역이 있고 그건 개별의 하드웨어 그 버튼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차들은 버튼들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바로 옆에 버튼이 같이 있지만 그 버튼 자체가 제어되는 게 완전 다른 거야. 방식도 다른 거야. ECU가 따로 있고 그 ECU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작동을 하는 거야. 근데 작동만 하면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기만 하면 되잖아. 이용만 하고 문제가 없으면 되잖아. 근데 그 언어나 아니면 다루어지는 형태가 내부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죠. 그건 각각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그건 가장 마지막에 차단 단계에서는 이슈의 형태에서 뭐 퓨즈 같은 걸로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시동을 다시 껐다 키면 다시 초기화가 되면서 세팅이 되고, 다만 거기에서 이제 가까운 시점에 오면 이슈의 메모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형태로 운전자를 기억하는 그 정도로 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바꾸는 단계는, 테슬라 같은 단계는 이제 이 구조가 아니야. 이 기존처럼 부품 회사별로 해서 완전 다른 언어나 다른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OS 두고 밑에서 하드웨어. 그러면 하드웨어에 제어하는 모든 언어나 뭔가 구조가 얘들의 OS의 구조인 거야. 이걸 아마 부품 회사 같은 데서 뭔가를 정보를 좀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부품을 제어하는 그 기능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뭔가가 있겠죠. 근데 그건 중간에 있는 OS의 언어나 다루어지는 형태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핸드폰처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노출시켜줘. 혹은 우리들이 뭔가 제어를 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줘. 사실은 이 영역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이제 OS와 모든 기능들을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OS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시키면서 안전도 유지하고 소비자들도 문제가 없는 이걸 만들어야 돼. 구현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오늘날 자동차는 기존 같으면 그냥 사실 이슈가 있고 가장 마지막에는 굉장히 좀 무식하지만 퓨즈 같은 형태를 통해서 그냥 끊어버리면 문제는 해결돼. 그리고 시동 껐다 다시 키면 돼.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 같으면 100개 이상의 ECU를 탑재해서 뭐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을 기반으로 한다. 즉, 이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전혀 다른 언어로 전혀 다른 형태로 그냥 기능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물리적인 버튼을 통해서 그 물리적인 버튼의 값이 있겠죠. 그 값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나 뭐통그 돌아가는 구조가 이 서스펜션이나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루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뒷좌석에 열선이나 통풍이나 뭐 이런 거라든지 얘들이 같을 이유가 없어. 그냥 그 기능만 하면 되고 그게 구현되는 작동되는 방식은 어떤 회사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든 어떤 뭐 메커니즘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뭐다? 모든 기능들이 모든 이 OS에 맞게 돌아가야 돼. 자,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테슬라 공장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테슬라라는 기업에 부품을 공급한다 이꼴 뭐다? 테슬라의 그 언어나 테슬라의 그 OS와 맞아 들어가는 형태로 뭔가 규격화가 됐을 거예요, 아마 추측하기에.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 부품의 97%가 중국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 얘기는 중국의 테슬라를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은 이미 이 OS에 맞춰서 모든 구조가 동일하게 돌아가는 그 구조가 체계가 갖춰졌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테슬라 얘기해버렸네. 테슬라를 의심하는 애들이 예전에 나왔던 그게 그거야. 굉장히 OS에 돌아가는 구조가 비슷하다. 진실은 몰라요. 근데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중국 애들이 어떻게 전기차에 저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 결국은 각각 전통적인 자동차도 부품을 공급하는 그 밑에 구조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가장 위에 자동차 회사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가장 위에 기존에 중국에 이미 이제 합자 회사들이 많았죠. 근데 그 합자 회사들은 하드웨어의 자동차의 부품 공급을 하는 그 방식에서 밑에는 갖춰졌어. 근데 문제는 전기차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이건 다른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에 테슬라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BYD의 구조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싼 것에서 시작해서 올라오는 이 개념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중국 애들이 빠르게 성장했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테슬라가 들어가고 그 어느 시점부터 중국 애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2010년대 후반, 극후반, 마지막 후반 정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20년 넘어가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올라오죠. 과연 그게 우연일까? 이게 자꾸 의심이 돼요. 물론 중국 애들이 개발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뭘 우리가 나중에 보면 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니오나 리오토나 화웨이의 자동차의 양산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 이 구조가 어느 정도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개발됐고 뭘 기반으로 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니오나 리오토나 화웨이의 뭐 OS나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지금 올해부터 인정이 되는 그 자율주행의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실제 각각각 회사, 화웨이, 니오토, 리오 뭐 이런 애들이 각각각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다그 정도 했다 그러면 진짜 이건 끝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기술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진짜 끝난 거예요, 그건. 그건 너무 무섭고. 이게 테슬라의 영향이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행이면서도 걱정인 건, 그러면 테슬라밖에 지금 사실상 못하는 것이고, 그럼 다른 기업들은 이걸 못 받거든.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아예 못 가는 거야. 그나마 중국 애들은 뭐, 여러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직간접적으로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그래서 폭스바겐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구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얘들이 예상보다 아마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출시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 이미 늦어지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기 자동차의 기본적인 서비스, 긴급, 뭐, 원격. 그러니까 지능형 내비게이션 및 주차 유지 관리, 차량 관리, 컨시어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데이터 중심 개발, 뭐 모든 것들이 결국은 통합되는 거예요. 이 OS에서 통합이 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전의 자동차 방식에서는 그냥 하나하나 기능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들이 하이브리드에서 다운되어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아직 OS에 통합되고 거기에서 이제 밑에 이제 하드웨어 영역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 구조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직은. 수많은 이슈를 두고, 다만 거기서 인포테인먼트 정도에서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와 테슬라 아닌 국산 전기차들은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똑같이 터치를 하고, 뭔가를 자동차를 들여다보는 것 같고, 관리하는 것 같죠. 근데 그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국산차는 그냥 피처폰이에요. 혹은 전통적인 자동차예요. 수많은 이슈를 바탕으로 다루고 각각 하드웨어는 언어가 다르고 혹은 형태가 다르고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고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다만 그걸 인포테인먼트에서 노출만 시켜주면서 마치 얘들이 하나로 통합된 듯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테슬라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애들은 진짜 OS가 있고 거기에서 하드웨어들은 이미 다 통합이 되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왜 내연기관들은 업데이트, 국산 전기차는 왜 업데이트 지속적으로 안 해줘요? 라고.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OS 하나에서 중심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게 아니고, 각각 부품의 회사들이 기능을 조금 더 발전, 개선시키면, 걔들이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 보통 예전 같으면, 그걸, 부품 회사들이 하거든요. 부품 회사들이 그걸 지속, 사후 관리를 해야 돼.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 그걸 해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버리면 마치 테슬라처럼 업데이트 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안 돼. 안 되죠. 개별 회사들이 그걸 계속 지원을 어떻게 해줘? 그럼 자동차 회사는? 원래 자동차 회사는 그건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저 해주는 건 그러니까 뭐 지도 업데이트를 해준다든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업데이트 해주면서도 막 마치 자기들도 테슬라처럼 OS가 마치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국산 차에 그건 그냥 눈속임이에요. 이게 지금 가능한 건 테슬라밖에 없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폭스바겐이 이 OS 자체, 폭스바겐의 OS를 계획할 때 5,000명 이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여기 돈이 8조인가? 몇조 단위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네. 그래서 폭스바겐의 개발 비율은 현재 10% 미만에서 2025년 최소 60%까지, 이게 2019년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모든 신모델의 폭스바겐 OS와 폭스바겐 오토모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2023년 5월 8일, 작년 5월 8일, 폭스바겐은 많은 모델 지연을 초래한,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사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포르쉐에 지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우연찮게 맞물려 버린 게 뭐냐면 폭스바겐 중에서도 특히 포르쉐 같은 것들이 대기가 엄청 길어졌죠. 그래서 포르쉐를 막 대기하는, 그게 단순히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팬데믹으로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차 공급 지연. 왜? 많은 모델 지연을 초래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카리아드, 제대로 카리아드라고 부르나 봅니다. OS 개발팀을. 경영진 전체를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작년 말, 언제다? 2023년. 불과 2019년에 5,000명 이상으로 하고, 막 수주를 때려붓고, 2025년까지 최소 60% 이상으로, 뭐, 폭스바겐의 OS가 다 이제 자동차의 60% 이상에 설치가 될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정작 작년, 2025년은 1년 반 앞둔 작년 5월 8일에 어떻게 했다? 그 OS 개발팀, 경영진 전체를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 폭스바겐 소프트웨어 부문인 카리아드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가장 미움받는 부분이다. 카리아드의 문제로 인해서 포르쉐 마칸과 아우디 Q6 이트론의 출시가 지연되고 프로젝트 트리니티 및 아르테미스를 포함한 전기 프로그램이 탈선되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전 폭스바겐 CEO 허버트 디스도 직장을 잃었다. 신임 CEO인 올리브 블룸은 운명을 공유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과정에도 무방언을 거의 그는 문제의 정면을 대처했다. 그래서 현재 카리아드 관리팀에 곧 실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근데 이게 또 뒤에는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뭐 계속 뭘 지속하는 이번이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된지 찾아볼게요. 근데 가장 크게 우리가 이게 이정표처럼 봐야 될건 이거죠. 결국은 폭스바겐도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다리니까 뭐다? 돈만 들어가고 답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왜? 폭스바겐의 위에 애들이 뭐겠어요? 소프트웨어를 알겠어요? 몰라요. 걔들은 그냥 전통적으로 카뷰레타 방식 정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하드웨어를 만들던 애들이에요. 이해 자체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뭐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부품 발전하는 그 관점에서 얘기한 거야. 야, 돈 때려먹고 사람 때려먹으면 시간 기다리면 나오잖아. 그 생각하고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시간을 3년, 4년 날리고 돈을 수조 때려붓고 이제 답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작년에 똑같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폭스바겐도 지리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아니다, 지리 맞나요? 지리 맞죠? 네, 어느 자동차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이미 걔들의 OS와, 아니다, 니오. 아, 죄송합니다. 샤오펑입니다. 샤오펑. 그래서 폭스바겐이 똑같은 움직임이 작년에 나왔어요. 폭스바겐이 샤오펑과 그 OS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자율주행 레벨 3짜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사실상 소프트웨어를 중국 걸 쓰는 거죠. 샤오펑 걸.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봐요. 이것도 작년 중후반이에요. 아우디가 처음으로 중국 경쟁사로부터 전기차 플랫폼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모회사인 폭스바겐 그룹의 SSP가 지연되고 있고 아우디가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간행문 회사 측 인용하며 아우디가 EV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싶은데 지금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는 답이 없으니까 중국 경쟁사로부터 플랫폼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게 작년 7월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7월 전이고 7월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CEO에서 쫓아낼 만큼 혼란에 쌓였다. 그리고 계획 기간은 1년 일단은 늦췄어요. 원래는 2025년인데
6년에서 7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계획을 뒤로 늦추면서 그 설명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연 기관들이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싼차 내놓을게. 아이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뜬금없이 소프트웨어는 아직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아이디2를 내놓고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가 가격이 싸다라고 얘기하면서 초기 생산량은 예상보다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연 기관들이 뭘 하고 있냐. 반대편에서 고성능 전기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연 기관들이 고성능 전기차를 자랑할까요? 국산차도 똑같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뭐, 저, 유럽의 브랜드도 고성능 전기차를, 네, 먼저 자랑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지금 이 중간 과도기에서 OS가 나오고, OS, 초고발, OS가 나오고, 그 OS를 바탕으로 하드웨어가 다 자리를 잡고 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막혀버리고 있어. 그 막혀버리니까 애들이 시스템을 기존에 거기에 맞춰서 다 짜기로 했는데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단 그냥 가야 돼.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그 1.2 방식.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이나 포르쉐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것들은 저기 소프트웨어의 형태에서 보면 폭바의 SSP 플랫폼의 1. 그러니까 1.2 정도인 거죠. 2.0을 네, 이제 OS까지 완성된 SSP 플랫폼이라고 본다면 1.2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OS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어. 그러니까 얘들이 뭘 해야 돼? 소비자들에게. 우리 전기차에서 앞서 있어요. 멋져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특출나야 되는데 평범한 차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가격 싼 차를 내놓는데 정작 이게 생각보다 조금 늦게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편에서는 우리 고성능 차예요. 라고 얘기를 하자면 뭐 한다? 고성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고성능이 어렵진 않거든요. 전기차에서 고성능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배터리 많이 넣고, 네, 그 다음에 모터 많이 달아서 하면 돼요. 다 해요. 스타트업도 그냥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잖아. 다만 가격이 비싸고 생산 비용이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포르쉐 같은 애들도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잖아. 국산차도 그냥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잖아. 그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그냥 때려 박으면 되거든. 원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 부품들은 다 나와 있어. 자, 이게 뭐죠? 결국은 전통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에서는 쉬워. 모터 비싼 거 달고,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 좋은 거 달고, 그러면 당연히 원가는 올라가죠. 근데 원가 올라가더라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안 만드냐? 안 만들 수는 없거든. 만들어내긴 내야 되는데, 테슬라의 방식을 소비자들은 원해. 이미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걸 하질 못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기다리자니 답이 없어. 근데 그 가장 앞에서 먼저 했던 폭스바겐이 지금 오히려 3년 반, 4년 지났는데 적어도 절반의 실패를 인정해버렸어, 작년에. 이 상황에서 안 내놓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뭐 한다? 어거지로 그냥 기존의 방식, 기존의 거 방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평범하면 안 되니까 고성능을 내세우면서 우리 성능 좋아요, 뭐 대단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는 우리가 타면서 의문이죠. 왜 이게 근데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3세대 자율주행까지 가면서 레벨 3까지 가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나요? 이 기능 막 바뀌나요? 우리 편의에 이제 더 좋아지나요? 라고 하면 말을 안 해. 그리고 그들은 뭘 한다? 우린 고성능이에요. 우린 고성능이에요. 우린 고성능이에요. 성능이 좋아요. 우린 드리프트가 잘 되고, 우리가 옆으로도 가요. 우린 고성능이에요. 아니요, 우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한대 사면 예전처럼 계속 무식하게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기술 조금 발전했다고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한번 사면 그걸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는 걸 경험하고 싶거든요. 테슬라처럼. 그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자동차 회사는 뭐라고 한다? 우린 고성능이에요. 우린 대단해요. 우린 빨라요. 우린 드리프트가 잘 돼요. 우린 엄청나죠. 소비자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거든. 아니, 전기차를 편하게 이제 조용하게 타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배기음을 인위적으로 달아서 야, 성능 대단하죠? 배기음 멋지죠? 이상하잖아. 아니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걸 강요를 하면서 우리 고성능이고 우리 배기음도 멋지고 우리 굉장히 빠르고 우리 버킷 시트 세미 버킷도 달려 있고 불편하대.
그걸 비싸게 돈 주고 사래. 얘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가장 중요한, 이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답이 없거든. 심지어 가장 먼저 많은 인력과 수천 명과 수조를 때려부은 폭스바겐이 지금 미끄러지기 직전이야. 그럼 다른 애들도 지금 한다라고 얘기는 하죠. 답이 없어. 못해. 근데 이걸 테슬라와 중국은 이미 해버렸어. 여기에서 지금 내연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돈 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이 구조를 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뭐다? 이게 이제 우리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더 깨달을 거예요. 특히 내년에 이제 테슬라가 모델 2까지 내놓고, 그게 바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모델 2를 내놓고 가격을 내놓고 그 구조는 똑같겠죠. 그러면 야, 모델 2 정도 해서 4천만 원 미만인데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쓸수 있는 이 정도인데 합리적인 자동차네? 여기에서도 업데이트가 되네? 발전하네? 변화하네? 레벨 3까지 지원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연기관들에게 내년에 더 묻겠죠. 근데 니들 거왜 업데이트가 안 돼? 니들 거왜 지속 지원을 안 해줘? 니들 거왜 이렇게 안 돼? 라고 물으면 걔들은 뭐 하겠어요? 우린 고성능이에요. 우린 배기음이 좋죠. 배기음이 없어서 심심했죠? 우린 배기음을 들려드릴게요. 드리프트 돼요, 우리 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점점 더 깨닫겠죠.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연기관 업데이트 안 되는, 발전 안 하는 자동차 안 사. 근데 문제는 얘들은 다 아직 발전을 못 시켜. 그럼 이제 멀어지는 거야. 소비자들은 멀어지고, 소비자들은 이제 이걸 다 깨달아가면서, 이미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이걸 다 깨달았고, 테슬라는 안 타지만 이걸 다 깨달아가고, 자기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뭐다 한다? 테슬라 차량을 추천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아우, 그렇죠. 국산 전기차가 최고예요. 아, 빠른 전기차가 최고죠. 소리 막, 아, 배기음 어쩌잖아요. 아, 심심해서 어떻게 타요? 이제 전기차도 배기음이 있고 빨라야죠. 대단한 차예요. 그런 걸 추천하겠죠.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편하려고 타는 전기차를 스스로 피곤하게 타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자, 그들이 차를 시끄럽고 빠르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왜? 테슬라처럼 만들 수가 없거든, 아직은. 감사합니다.